XSFM입니다. P O D E R A. 폭염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고 얼어붙은 땅이 기분 좋은 햇살에 녹아드는 시간. 그렇게나 여섯 번 비로소 산양 산삼과 만난다. 아무것도 만지지 않는 자연 혈악한 그대로 인삼보다 많은 진산오 사이드가 지치고 힘든 현대인에게. 휴식 같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선물. 집에서 편안하게 신봤다 산양 산삼 산앤삼. 자, 우리가 이 디아스포라 버프로 익명에도 감점을 안 드리다 뿐이지. 누군지 다 아는. 청수자들은 누군지 다 아는. 오랜만에 사연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SSFM 임직원 여러분, 미중부의 종교 노동자 땡땡땡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 수준이 아니었죠? 생 목숨을 걸고 버텼습니다. 정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알수 예. 있죠. 더워 죽기 직전이었는데 지금 잊혀져 가지고 살아 있어요. 음. 아, 어제 막 동네 산책 엄청 나오더라고요. 강아지들부터 해갖고 사람들까지.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오늘은 한인 목사님들 모임에 나가서 만나게 된 무례한 한인 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또 너무 쉬운 목이 쓰시네 또. 예. <laughs> 이러면 선, 예. 선정될 줄 아셨던 거야. 목사님인데 무례하기도 한데 한인이라는 거죠. 네. 음. 제가 사는 미 중부에는 한인 이민 인구가 매우 적습니다. 덩달아서 한... 그 말씀은 예전에 그 예. 마이클 무어의 책 제목 같은 거 아니에요? 예. 멍청한 백인 남성. 네. 예. <laughs> 그 개정판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아직도 멍청함, 아직도 백인, 아직도 <웃음> 남성. <웃음> 뭐 태닝하지 않는이는 계속 백인인 건지 뭐 어떡할 거예요. 덩달아서 한인 이민교회 숫자도 적고 그 교회를 단임하는 목사들도 적습니다. 음. 거기에 또 미국 교회를 단임하는 한인 목사들의 숫자도 매우 적고요. 네, 그렇겠죠. 그런 이유로 인해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중부지역의 한인 목사들이 서로 모여서 침묵을 도모하자. 와, 이 침묵 도모하자. 이 말이 슬로건이 왜 이렇게 공포스럽게 다가올까요? 예. 네. 나는 의미로 지난주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사건은 그 모임에서 발생했고요. 제가 보기엔 사건이 발생 안 하기가 더 어려운 조합이네요. 제가 봐도요. 예. 네. 연령대가 비교적 다양하고 슈퍼바이저 목사님과 우리 박간 양반까지 포함해 여성 목사도 있는 저희 지역과는 달리 다른 지역의 한인 목사들은 모두 남자. 그리고 한 명을 제외하면 다들 40대 후반에서 60대까지의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뭐, 그것만 가지고 섣불리 아무것도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들어가서 만나기 전까지는. 근데 들어가서 만났더니 그랬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때 왠지 느낌이 오긴 했습니다. 아, 오지 말걸. 그 분위기는 마치 조기축구하고 난 아저씨들이 뼈다귀 해장국 먹으러 오온테이블에 불편한 합석을 강제당한 느낌이랄까요? 음. 뭐 아무튼 모임은 모임이니 서로 대충 통성명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박깥 양반은 서로부터 안 잡고 어느 50대 초 중반쯤에 한인 목사님과 마주보고 앉게 되었습니다. 중년 남자 한인 목사들이 의레 그러하듯 호구 조사부터 하기 시작했고 어쩌다 저희가 부부 목사라는 걸 알고 아이가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한인 목사? 목사님. 아 그럼 아이는 몇 명이나? <laughs> 조장해 바깥 양반 아 저희는 아직 나네 저희는 아이 없어요 참고로 저와 우리 바깥 양반은 현재로선 아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서로 좀덜 바빠지면 강아지를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데려오거나 한국에서 진도 믹스를 데려오자고 얘기는 했습니다 개 바쁘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자 그 목사는 뭐가 의아한지 아니 목사 아니 아직 아이가 없어요? 자. 괄호. 우리 박간양반에게 사모님이라고 할 뻔했다가 과로 아니 목사님. <laughs> 나이가 어떻게? 박간양반. 아네 올해 흔땡살입니다 나. 아네 저희는 아이 생 기억이 무슨 뜻일까요? 생... 생각이 없습니다. 아 생각이 없습니다. 음. 자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목사의 입에서 튀어나온 단어는 상상을 넘어서는 무엇인가였습니다. 헐 대박! <laughs> 그런 <laughs> 소설가. 내가 진짜 오랜만에 욕했어. 지금 이거 문장만 있고 먼저. 노인네. 노인네로 바뀌었어요 노인 목사였다가. 아니 그럼 폐경이 벌써 온 거예요? <웃음> <웃음> 제가 되게 <제가> 특이한 게 <laughs> 아, 대단하다. 그 20대 청취 여러분들은 이해 못하실 것 같아요. 5 0대를 봐야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생입니다. 네. 심지어 50대면은 진짜 70년대 생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 물리적 나이와 성장 환경은 이렇게까지 낡기 어려워요. 미국에서 나셨다면 더더욱 이상한 표현이고 한국에서 낮다고 해도 그 나이대에 이렇게 경우 없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에피소드 때문에 나성인 지적했지만 우리가 80년대 이민 가면 80년대 에 사고 방식 갇혀 있다 이게 되게 클리셰잖아요. 음. 근데,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이런 사람들 보면 좀 맞다니까! 막 이렇게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막, LA 폭동을 경험한, 네. 완전 이민 1.5세대, 1세대야. 그러면 그나마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요즘엔 이런 말은 한국 할아버지들도 안 하는데, 어쨌든, 읽어보겠습니다. 뭐, 한국 할아버지들 안 하죠? 이런 말. 네. 폐경이란 단어를 듣고, 저희들은 순간 매우 당황했습니다. 아, 당황해서 멈추면 안 되죠. <laughs> 분노를 하죠. 네, 어쨌든 자 우리 바깥 양반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본인이 방금 들은 단어가 그게 맞는지 머릿속으로 확인하는 것 같았고 이런 정도의 질문을 받으면 사고가 정지가 되죠. 맞아요. 저는 속으로 뭐지 미친 노인네는? 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또 순간 어? 이 아저씨의 죽방을 날려야 하는 걸까?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나의 목사 커리어는 끝나게 되는 건가?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그냥 참아야 했습니다.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를 것 같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인네는 또 바뀌었어요. 버르장머리 없는 노인네. <웃음> 그렇죠. <laughs> 죽방을 조심이 피한 노인네를 했어야 되는데. <laughs> 네. 아니 사람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때의 문장은 반드시. 아니로 시작합니다. <laughs> 아니면 이제 충청도 저거 저거 이렇게 되는 거죠. <laughs> 아니 폐경이 아직 안 왔으면 폐경이 오기 전에 노력을 해야지. 바깥 양반, 가로 열고 간신히 웃는 얼굴로 두 손은 X로 교차하며. 고만 <laughs> 말해라 이런 말이죠. 저희는 생각이 없어요. 나 가로 열고 영혼 없는 모노톤으로 네 저희는 계획이 없습니다. 음. 아이 계획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도 이 노인네는 폐경이란 단어가 입에 철썩 달라붙었는지 끝까지 그 단어를 대화에서 놓지 않더군요. 야, 이게 사실 이 단어를 세번 들었으면 사연 보내실만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장말이 없는 노인네. 아니 미국은 소송도 잘하는 자란데 이거 소송법 아닙니까? <laughs> 네. 그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다저 변호사 광고 붙어있잖아요. 네. 아무나 전화해요. <laughs> 아니 그런 폐경들도 아니 안... 아까랑 똑같잖아. 아니 폐경이. 아니 그럼 폐경이. 아니 그럼 폐경이 벌써 온 거예요? 아직 나이가 젊은데? 바깥 양반 가로열고 이제는 웃음기를 뺀 모습으로 아뇨 니 계획이 없습니다. 나 가로열고 무표정으로 저희는 자녀 계획이 없어요. 근데 이 노인네는 우리의 얘기는 듣지도 않는 건지 계속해서 헛소리를 하더군요. 아 진짜 좀 짜증나는 게 여기는 이제 개신교는 성도라 그러잖아요. 음. 이 교회의 성도들 너무 짜네요. 음. 거의 그 일방적인 말도 안 되는 설교를 계속 듣고 있을 거 아니냐고요. 저는 구교에서 이제 인간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개신교의 패턴은 목사를 병들게 하는 측면이 없지 않은 게 네. 목사가 삶의 거의 대부분의 만남에서 혼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눈치 보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뭐랄까 제가 국교잖아요. 국교는 네. 중앙집권 시스템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민원이 올라가면 사람을 체인지해주는 시스템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깐 빼가지고야 너 쉬어 신분들한테 너쉬어뭐 네. 네. 신부님이나 해고. 수녀님은 견제 장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니면 뭐 봉쇄 수도원 같은데도 잠깐 갖다 박아 놓든가 하는데 네. 이게 안 되는 거죠. 목사님은 대기 발령이 없단 음. 말이에요. 버르장머리 없는 노인네. 폐... 또 폐경이 오면 갱년기도 같이 오는데 그럼 남편 목사님이 힘들어질 텐데 어... 우... 웃는 건 뭐야? <laughs> 이걸 스몰 토크라고 생각하는 <laughs> 이 버르장머리가 정말 <laughs> 우와 깜짝이야 바깥 양반가나 쩜쩜쩜쩜쩜 그 후로 이틀간의 모임이 <laughs> 이틀 동안이다. 아! 뭐 아무래도 미국은 뭐배더리 하면 머니까, 오래 있어야죠. 네. 에이, 이틀간의 모임 기간 동안 그 분간은 말도 섞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와 바깥 양반 둘다 한인 이민교회 경험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나름 이런 헛소리에는 면역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미국 교회 하면서 면역이 사라졌는지 정말 둘다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쪽 지역 담당 리더 목사님에게 정식으로 항의해볼까도 생각해봤는데 본인이 무슨 결례를 저질렀는지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냥 저희 지역 슈퍼바이저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모임 기간 내내 불쾌한 경험을 가지고세요. 이게 이분의 사연을 제가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아는데 지역 성도분들도 기상천외한 분들이 많은 네. <laughs> 동네에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에 있으니까 이해가 쉽지 않다면 쉽게는 이렇게 막 그냥 동네 트럼피가 가득할 수 있는 네. <laughs> 환경인 것 같은데 어 근데 그런 분도 이렇게 놀랄 정도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모임에서 집으로 돌아온 이후로도 그 깊은 빡침은 한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게 저도 그런 게어아그 자리에서 가만 두면 안 됐는데 아이씨,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아, 생각이 드는 사람은 딱 내년 설날까진 기억나요. 네. <laughs> 오늘 이제, 만약에 사연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털어버리시는 게 낫죠. 그 당, 그 자리에서 뭔가 해결이 안 됐으면. 네. 세상에 처음 만난 사람에게 폐경이라는 단어를 쓰다니. 그래도 요즘에. 네번 썼어요? 네. 거기다 갱년기까지. <laughs> 그죠? 아, 근데 열받는 게, 근데 남자가 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 왜 여, 그죠? 여성 목사님한테막박간양만한테막 이렇게 얘기했냐고요. 그죠? 네. 그것도 또 할배들의 공통적인 네. 지점. 제가 묶었는데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까 저지 전립선을 생각하면 남들 전립선도 걱정해 줘야 되는데 <웃음> <웃음> 그렇지 않아요 모두 강할 거라고 생각하는 <laughs> 긍정적인 거야 뭐야 예. 그 노인네가 담당하는 교회의 고인들이 걱정되기 시작하더군요 예 저도 그게 걱정됩니다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특히 그러니까. 이민 사회에서 사람도 음. 없고 그리고 교회라는 커뮤니티 벗어나다는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음. 저런 형태의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워딩이 본인 교회에서 일할 때도 자연스럽게 나올 텐데 그럼 사랑제일교회죠 아그 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역시 한인 이민교회 공동체를 떠난 것이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뭐 대부분의 북미 대륙에 남미 대륙에 계신 분들은 한인 이민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계십니다만 특히나 교회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는 못 버티면 빨리 인생을 리프레시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한국에서 서울에서 로잔 대회라고 이게 개신교에서 가장 큰 그런 세계 복음 대회. 음. 그러니까 로잔이라는 데서 시작이 돼서 여기서 뭐 선언문 같은 걸 선택을 하나 봐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이웃 사랑, 인권 막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회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런데. 한국에 와서 코리안 스타일의 로잔 대회가 될 확률이 높다이 선언문 채택이 되게 중요한데 그 선언문에 거의 반 동성애로 깔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걸 주도한 데가 명성교회 그리고 온누리교회 뭐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다 보니까 우울한 게 뭐냐면 교리와 이제 주된 스타 목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 대한민국의 개신교는, 그, 다른 나라 개신교하고 영 다른 종교라는 걸알수 있는데, 다른 나라 개신교들이 우리나라 개신교를 따로 올릴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하 너무 부자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때로 그 중국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하는 게, 이 나라가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으면, 음. 진짜 개 큰일 났겠구나. 음. <laughs> <laughs> 아니, 여의도 순봉교 10배만 교회가 나왔을 음. 거 아니야! 20배만은! 세상에. 그래서 지금 사병을 거느리있네 많이 우려하더라고요. K형 로잔대회가 될것 같다라고. 오우. 그리고 그거를 제어할 수가 없대요. 어느 한국 교회에 계신 그 교세가 크니까 아마 이거 아마 벨빅께서 더 벨빅장이 잘알 겁니다. 음. 저와 우리 박간 양반은 올해 9월 한국을 방문합니다. 아 오셨겠네요. 음. 고대하던 공개 방송 시기와 겹치지 않아 아쉽게 되었지만 XSFM 온라인몰에서 쇼핑을 좀 하고 들어오려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빅그린 샴푸를 예전에 한번 써봤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네, 어, 이제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진짜 공산품은 케이입니다, 제가. <laughs> 아, 진짜 샴푸 같은 거는 사 갖고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거 써다가는 두피가 진짜 딱 뒤집어지는 경험을 제가 몇번 해가지고. 아마존에서 잠시 팔았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구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좀 넉넉하게 사들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고마워요.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이민 생활을 하는 저희들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 북중미 지부장에 해당하는 우리 종교노동자 감사합니다. 예, 잘 다녀가시고요. 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